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의 날씨에 아주 화창한 봄날인데 이런 좋은 날씨 속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중요한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말 제2기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모여서 논의하고 또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발전을 시킨 여러 정책 과제들을 오늘 보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기 문화융성위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실제적인 논의를 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기 문화융성위원회에서 다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틀을 잡아가기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의 힘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 것을 찾고 연구하는 데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적으로 문화에 국경이 없어지고 또 문화를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문화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문화의 틀을 바로잡고 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멕시코 순방시에 참여한 공연에서 태권도, 케이팝, 또 아리랑 연곡 등에 열광하는 멕시코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말 이렇게 문화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꼈던 기억이 다시 납니다. 그동안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이 확대되면서 올해는 약 2조 4,394억 원에 달하지만 문화 분야 ODA는 올해 128억 원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문화 콘텐츠, IT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문화의 전통을 찾아내서 개발하고 한국형 문화 ODA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적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문화 정책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고 생산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보다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K-스타일 허브를 돌아보고 왔는데 여러 공간들에 다양한 컨텐츠가 잘 갖추어져 있고 또 한식과 같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 문화 홍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예술을 보다 가깝게 체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문화의 날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참여 프로그램이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국민들의 인지도, 참여도, 만족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험 중심의 문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돕는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청소년기에 갖게 돼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혼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로잡고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체험은 평생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대다수 선진국들이 문화예술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의 문화예술 교육은 아직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제한된 장르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 가치관을 높여나가고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만큼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문화부가 적극 협업해 가면서 문화단체, 공연시설 등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우리 경제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조금 전 탤런트 송중기 씨와 함께 K-스타일 허브를 둘러보았는데 아시는 대로 요즘 태양의 후예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드라마 자체로도 해외 30여 개국에 판권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 패션, 식품과 같은 우리 상품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콘텐츠 산업과 제조업의 어떤 동반 성장 효과를 보여주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은 한편의 드라마가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K-POP 한국에 세계가 열광하면서 우리 제품에도 중요한 촉진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문화 정책도 문화와 산업을 분리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유 문화의 자산과 우리 문화의 인적 자산을 잘 키워서 문화가 산업 활성화의 돌파구가 되고 산업에 문화를 접목해서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문화 융성을 국정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주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문화 영역이 전파력 강한 주요한 산업으로 우리를 세계에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와 규제가 문화 콘텐츠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문화 분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문화 서비스 산업, 콘텐츠,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해 가면서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의 두 날개를 활짝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 융성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문화 융성의 실질적 실천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